오늘의 요리, 광어 맑은탕과 광어 버터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광어 맑은탕은 먼저 광어살은 큼직하게 썰고 무는 나박 썰어주세요. 새송이버섯은 먹기 좋게 썰고 표고버섯은 별 모양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미나리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는 10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멸치 다시마 밑국물에 모시조개를 넣어 팔팔 끓여줍니다. 다시마는 건져낸 뒤 국물이 우러나면 멸치를 빼내고 모시조개가 입을 벌리면 모시조개도 빼내주세요. 여기에 무, 콩나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광어살, 대파를 넣은 뒤 뚜껑을 덮고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편썬 마늘, 새송이버섯, 표고버섯을 넣어 익혀줍니다. 모시조개, 미나리, 어슷선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은 뒤 맛술을 섞어주세요. 간장, 물, 식초, 무즙, 다진 대파, 고춧가루, 설탕을 섞어 초간장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냄비째 옮긴 뒤 초간장을 곁들여주면 광어 맑은탕 완성! 광어 버터구이는 우선 광어살에 소금, 후춧가루, 레몬즙을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아스파라거스는 밑동을 제거한 뒤 필러로 껍질을 벗겨줍니다. 광어살에 앞뒤로 밀가루를 고루 묻혀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버터를 녹인 뒤 미니 당근, 아스파라거스, 에느타리 버섯을 구워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광어살을 얹어 앞뒤로 구워주세요. 여기에 버터를 넣어 광어살에 끼얹어가며 익혀줍니다. 달군 팬에 남은 버터, 레몬즙, 후춧가루, 소금을 넣고 끓여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구운 광어살, 구운 채소, 어린잎 채소, 레몬을 담은 뒤 소스를 끼얹어주면 광어 버터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광어 맑은탕과 광어 버터구이로 최고의 만찬을 누려보세요. 다음 시간엔 탱글탱글한 새우가 듬뿍 들어있는 칠리 새우 덮밥과 매콤 상큼한 토마토 겉절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